낱낱이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장을 기록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굴의 모습에서 겸손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아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비하해서 짐승만도 못하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이성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굴의 겸손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굴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지혜의 선생으로 삼으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은 접근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꼴도 베기 싫잖아요. 그 인간만 나타나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교회 왔는데도 그 교만한 인간 딱 나타나면 괜히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영 눈꼴 사납기도 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도 잘 됐고,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때만이 우리가 지혜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어요. 아굴은 지혜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겸손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사색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 다 소용없어요. 학박사 됐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빼어나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전하여, 히브리어로는 체로파라고 하는 말인데,
재련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는 같도다. 몇 번을 재련하느냐 몇 번을 단련하느냐에 순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일곱 번 완전하게 단련해서 순도가 높은 불순물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랬고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해받음을 막아주실 것이며 마치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없어지고 겁나는 게 없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굴은 자신이 지식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굴의 겸손한 신앙과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자꾸 자기의 이성과 감성과 경험과 학식과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써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감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째로 믿어야 돼요. 통째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8절을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안 믿어진다나요? 특히 진보적인 교단에서 진보적인 학문을 배운 목사님들은 가끔 이런 소리 한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도 안 믿어져가지고 그거 다 뻥이라고 과장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걸어갈 때 해가 저쪽 서잖아요. 우리 신들이 해변 가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해변으로 물 인접한 데 걸어가는 게 마치 수중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 걸 제자들이 과장했다. 똑똑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가면 암초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암초를 징검다리 밟듯이 걸어간 걸 과장해서 수중보행했다고 그런다. 이런 놈들은 지옥 가요. 성경은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고 하나 안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도 안 믿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게 아니고 요셉과 정혼한 사이라고 한 거 보니까 꼭 지가 그런 짓 했으면 꼭 그렇게 넘겨집어요.
그래서 정원한 사니까 미리 썸증이 생긴 건다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생긴 걸 그걸 과장해가지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에게 아기를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것이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못 믿으면 다 믿어, 못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냥 나 같은 놈은 순진하더니 통째는 믿어져.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믿어지는 거야. 뭐 그걸 가감하고 뭐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맛다시 다 끝나. 그러면 시골에 부흥 강사가 왔는데 아들은 안수집사고 어머니는 권사인데 들에서 일하다가 그만 저녁 집회를 못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만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온 뒤에 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오신 강사님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은혜스럽더라,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속꼭지 젖꼭지를 찾는데 하여튼 은혜가 되더라. 설교하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렇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러니까 이 연세 드신 할머니 귀에는 속꼭지 젖꼭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입맛다시다 마는 거야. 그냥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통째로 믿어야, 통째로 가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걸러내고,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추려내고, 그러면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양파 까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파 알맹이 찾겠다고 계속 가면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파는 그냥 썰어서 먹는 게 양파예요. 성경도 그냥 통째로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오늘 6절에 보니까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가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같은 데를 보수적이라고 그러고 칼빈주의, 칼빈 정신을 본받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정통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이 주장한 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다가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라.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냥 뭐 칼빈주의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명령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다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르기 없기 때문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데,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또 우리는 7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굴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구하여 싸우니, 그런데 히브리어로 샬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졸라대며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적당히 몇 마디 짓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애가 쫓아다니면서 막 조르는 것처럼 계속 칭얼대고 그거 해달라고 자꾸 보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졸라대며 구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건성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한테 웬 말이 그냥 그저 짓거리고 그러고서 나 기도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응답받으면 뭐 응답받아도 감당을 못하게요. 근데 여기서 원어는 구했다는,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졸라대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막 졸라댔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애가 징징징징거리면서 자꾸 조르는 거예요. 해달라고 엄마 엄마 해줘 이래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될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구르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8절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뭐 사람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어. 도배를 하고 있어. 대보면 목회 지금 36년째 하면서 거짓말하는 성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들이 뭐 서약도 하고 서원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다고 그랬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다 언제 그랬느냐고, 아이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 달라진다고, 내 교인들 보니까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뒤에 그렇게 못되게 달라지더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 아주 거짓령들이 들어가지고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이 중직자들을 좀 까야 될 텐데. 아이고야. 뭐 장로 권사 되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그렇게 잘하고 공예배도 잘하더니 대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다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서약도 해놓고 안 지켜, 안 지켜. 지금 아굴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다면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이 진솔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과 거짓은 죄의 밑바닥에 있으며 그 열매는 부패와 실수와 오류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생명 있는 동안에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굴이 기도한 내용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도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옵소서, 명예도 주시옵소서, 권력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을 복을 알맞게 달라.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달라고는 하는데 알맞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여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달라.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하더니 이제 배 좀 부르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때부터 언제 내가 그랬느냐고 주님 등져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수두룩해. 여기 있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지만 왜 없겠어. 여기도 수두룩해, 수두룩해. 이제 돌아서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중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어울리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신분과 형편. 장로님들도 많이 복을 받아야 돼요. 권사님도 복 받아야 돼요. 아 그래야 돈 낼 때 돈 좀 낼 거 아니야. 이가 막 복을 못 받아가지고 돈 낼 때 돈도 못 내고 뒤에서 쫓아다니고 얘는 체면 쓰겠어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기마이도 좀 쓸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삼룡 장로님 복을 많이 받아서 하여튼 본죽집이 잘 돼가지고 그냥 날마다 잘 돼서 막 지게 주는 아주 그냥 막 이런 과일 장사도 잘 돼가지고 내가 새벽마다 그냥 과일 장사도 잘 되고 죽집도 잘 됐고 그래도
업자를 두 개나 하니까 회장님이지, 회장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사장이고.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냐면 얻어먹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금요 기도회만 마치고 나면 영락없이 여러 가지 과일을 갖다 우리 장로님이 와서, 참 나는 복받은 목사예요. 과일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과일 하던 걸 뭐 접는다 그래서 안 접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접으면 그거 뭐 어떻게 얻어먹겠어요. 요새는 또 기분이 딸린다고 그랬는지 그냥 죽을 또 금요일날도 갖다 놔서 이거 처먹고 하여튼 열심히 건강해서 설교 잘하라고.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사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쫓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어서 이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아, 내가 한 통 낼게요. 오세요. 남전내에서도 내가 한 통 낼게요. 이거. 이렇게 좀 사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았더니 지금까지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주었지 얻어먹는 축복은 개척 때부터 한 번도 도움받은 적 없어. 개척에 이 수원 땅에 와서 사람이 없이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맨 땅에다 헤딩하듯이 개척했지만 어디 도움받아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자력으로 했고 하나님 은혜로 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도움 주며 살았지.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디 가가지고 밥 살 거 겁나가지고 모임도 못 가고 눈치나 슬슬 보고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되겠어요? 지금 아굴은 두 가지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또 너무 부자라고 뻐기고 교만하면 그것도 화해예요. 그것도 축복이 아니야. 그저 많이 받았을수록 더 겸허하고 겸손해야 돋보이지. 뭐 좀 있다고 막 뻐기고 의시되고 막 교회에서도 목에 힘을 팍팍 주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못 견딜 거래요. 왜냐하면 안 알아주니까. 뭐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똑같은 한 영혼이지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주 큰 부자들이 안 와. 왜냐하면 여기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 기질 보니까 알아주는 게 없는 거야. 뭐 박사님이 됐던 뭐 밥사님이 됐던 뭐 박사 우애가 집사님이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아이고 나는 박사도 못 되는데 어떡하나. 집사님 되면 됐잖아요. 그냥. 여러분 지금 악은 두 가지.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는 축복이에요. 뭐 부자가 따로 있나요? 쓸 때 쓸 돈이 있으면 부자인 거지. 무슨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그거 못 쓰고 죽으면 그거 가난한 거지 뭐가 부자예요. 우리가 굶지 않고 길가에 나앉지 않고 그저 필요한 때 살 거 사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부자잖아요. 하나요?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의 고백은 자신이 곤고한 형편이나 형통한 형편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신이 나약한지. 너무 가난해도 자기를 지킬 수 없고 너무 형통하고 부유해도 자기를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적당하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굴의 그 조심스러운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도적질하지 않게 부하게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지 않게 되기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는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3월 1일 날 결혼식에 온 목사님들이,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명성교회가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매월 일정 금액을 가지고 돕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 노예 있는 목사님들도 교단이 다르지만 교파가 다르지만
자기네 노예나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도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러면 됐지. 뭐 교회가 몇만 명은 아직 안 되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면 이거 축복받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혹시 이사를 오셔서 오늘 간 보러 오셨거들랑 간 맞춰 잡수세요. 괜찮은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수천 대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한 사람들, 지금 한 사람들은 한 3, 4대? 뭐 이 정도. 지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존귀한 것도 너무 천한 것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이나 31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이 많아지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음도 없는데 부자만 되는 게 그게 상책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수준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알맞은 축복인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면 더 주실 거고 그거 주어가지고 오히려 감당 못하고 신앙까지 팔아먹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덜 주실 거고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탓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갑니다. 뭔가 다 하게 돼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주를 의지할 것을 교훈하는데 여러분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화가 집에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집에 넘보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대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어떤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고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리거나 침해할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무시해버리고 또 기분 좋다고 받아먹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에는 손주가 4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유라고 하는 두 번째 손녀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 입에 들어간 것도 밀어내요. 그래서 요새는 제 엄마가 사과를 먹으면 신데렐라처럼 된다고 그랬더니 신데렐라 되려고 사과를 열심히 먹어요. 어제 저녁에 딸기를 하유야 이러면 딸기를 먹어. 그래 많은데 하나 먹고 잘 안 오길래 하유야 이걸 먹으면 신데렐라처럼 예뻐진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하유가 신데렐라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여러분 신앙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비위에 거슬린다고 거절하고 뱉어버려요. 안 받아요. 또 목사님들은 섣불리 아무 말씀이나 전하지를 못해요. 왜? 인상 쓰고 짜려보고 막 어떤 데는 시비 걸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중에
60% 이상이 전부 청년들이야. 어떤 청년은 사부 예배가 다 나가면서 목사님 반했습니다. 야 세상에 나 같은 목사한테 반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왜? 진실도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94년생이래요. 저 94년생인데 목사님 안 계실 때 한번 와서 오늘 두 번째 오는데 목사님 반했습니다. 일부러 와서 나한테 박수를 하더라니까. 아, 젊은 94년생도 반하는데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늙어가는 바람에 안 반해? 반해야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먹고 자꾸 뱉으려고 그러고 거슬러내고 뭐 자기 비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대를 맞춰야 되는 거지. 아니 말씀이 시대를 쫓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식을 하면 영적으로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손녀도 지 동생 찬유가 그냥 깔고 앉아버리면 깨갱 하고 눌려버려요. 오늘 우리가 편식해도 영적으로 약하면 마귀 사탄이 막 갖고 누르고 깔고 뭉개고 그냥 짓이고 이래도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면 사단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이게 힘이에요. 힘. 성령의 힘. 할렐루야. 그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맘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 등에 빛이 돼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자족하면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재물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